막탄댁의 소방 비키입니다. 오늘은 필리핀 세부 영사관에 다녀왔습니다. 이유인즉슨 이 인증서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.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필리핀 가지고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사는 막탄 LTO에서는 관광비자로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세부 제이몰 센터에 있는 LTO에서는 관광비자라도 됩니다. 그런데 관광비자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90일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는 안내주고 최소 관광비자가 그 90일이 만료된 이후 한 달 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? 제가 11월 20일 날 들어왔는데 그러면 1월 2월 쉽게 얘기해서 12월 1월 2월 뭐 여기 날짜로 계산하면 조금 더 당겨지겠지만 하여튼 그냥 편안하게 해서 2월 20일이면은 끝나지 않습니까? 이때 이 무렵에 가서 할 때 비자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냐? 3월 20일 이후까지 비자 연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1월 20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넉 달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12월, 1월, 2월, 3월 넉 달 이상의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뭐 거기 면접관의 마음이겠죠. 면접관이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물어봤어요. 근데 결혼을 했고 내가 필리핀 와이프랑 같이 다닐 거고 자녀도 두 명이나 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영어를 뭐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예, 알아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비자 기간이 90일이 된 이후에도 한 달 이상의 비자 연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. 예. 그 다음에 당연히 공증은 받아갖고 와야 되겠죠. 그 면접관이 이제 그 요구하는 조건을 완료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요거는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아쉽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예. 그리고 요즘 세부 그 영사관에 갔더니만은 확실히 교민이 많이 없긴 없습니다. 제가 한 10시 조금 넘었나? 10시경에 갔나? 그 10시 정도에 갔는데 11시 정도에 갔군요. 11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갔더니만 사람이 없습니다. 네. 402번 4번 창고에 두 명 있고 공중 창고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는 거의 아주 요즘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는 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10시부터 12시까지 접수하고 그 다음에 뭐 1시부터 3시까지인가 발급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데 바로 다 됐답니다. 그래서 그래? 그럼 이참에 제이몰까지 가자. 그래서 오늘 제이몰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. 더불어 PLDT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. 아직도 인터넷 이전 신청을 했는데 그 기사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기사로부터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PLDT 찾아가서 아니 왜 아직도 기사가 연락이 안 오느냐 기사 연락처를 알켜달라 그럴 때만 기사 연락처는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.
그리고 그러면 어떡하냐, 우리는. 좀더 기다려라. 자기네가 그 기사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주겠다. 그 기사 연락을 받고,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참 깝깝합니다. 아주 속 터집니다, 요즘. 그 인터넷 때문에. 그래서 그 막탄댁에 사촌 그 언니네 집에 가서 업로드를 하고,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냥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러는데, 문제는 이 데이터를 하면 막 속이 터집니다. 막 뺑글뺑글 돌고 안 되고, 그리고 돈은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몇백 페소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. 뭐안 되는 데이터를 다 썼답니다. 난한 곳도 없는데 데이터를 다 썼대. 예? 아주 인터넷 때문에 아주 뭐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. 그런데 오늘 세부맘님께서 알려주신 거는, 어디 길을 가다가 PLDT 차량을 보면은, 예? 나 어디 사는데 빨리 이전 신청해다오. 내가 뒤로 돈더 줄게. 돈을 한500페소라도 지어줄 테니까는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답니다. 참, 이런, 한국에서, 한국, 이 필리핀 안 나오신 분들은 이해 가기 힘든, 예? 상황이죠, 그죠? 힘든 상황입니다, 참.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지, 한국식 따지고, 한국에서는, 뭐 이러면서 비교하게 하면서 살면은, 제명까지 다, 수명을 다 하지 못합니다. 포기해야 됩니다. 예,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나선 업무가 결국에는 하나도 뭐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, 그나마 대사관에 가서 아니 대사관이야 영사관에 가서 본 업무가 그래도 가장 아주 그냥 훌륭하게 빨리 끝났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, 막탄댁이 그 결혼 비자를 포기하고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? 필리핀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시 막탄댁이 한국을 갈 때는 이렇게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가야 된답니다. 참 깝깝합니다. 그런데 그 과거 한국에서 결혼 이민 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조금 수월하답니다.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, 그 다음에 우리 큰애는 아직 한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, 또 어떻게 해야 한국 자녀 그 초청할 수 있는 거, 된답니다. 그래서 한국인의 배우자, 그다음에, 한국인의 자녀, 외국 체류 자녀, 는 이렇게 두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서, 아니,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. 나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관공서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. 너무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아주 각종 서류도 다 챙겨주시고 이해하기 쉽게끔 다 알려주셨어요. 그리고 더불어 만약에 혹시라도 진행하면서 모르면은, 이렇게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, 이 연락처도 이렇게 주시고. 아니, 전에는 뭐 불친절했단 얘기가 아니지만은, 전에는 이런 어떤, 뭐랄까,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하여튼, 오늘 영사관에 갔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인증서도 바로 해결해줘서 그렇지만은, 하여튼 무엇보다 이 자세하게 이게 응대한다. 한국에서는 고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리고 민원인, 이런 게 응대라 그러는데, 이 외국 공간에 나왔을 때는 아주 뭐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었는데, 뭐 오늘 제가 가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은 한국 어느 관공서보다도 친절하고 아주 상세하고 정말
잘 응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. 참 감사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그냥 제 테이블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My day, my day.